이제 이걸 배치했죠. 이것도 똑같아요. 똑같은 시간 9월 16일 방송에 나온 거예요. 네. 한미약품. 저는 한미약품이 어떤 약을 만드는 걸 잘 모릅니다. 이거는 그냥 자랑이 아니라 그냥 펀더멘털 아직 아무것도 안 봤어요. 근데 여기서 앵커님 봐봐요. A, B, C. 보이죠? 네. 이 C가 B, A를 조금 갔으니까 이건 지그재그 패턴이잖아. 네. A, B, C. A, B, C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? 2차 블루가 끝나면? 1이 오겠죠? 아니, 아니요. 1, 음? 2가 끝난 다음에? 아, 그 다음에 이제 블루 3. 3. 근데 이거 그 오른쪽 가격이 뭐죠? 또 못 보겠네요. 안 보이는데. 29만 2천 원. 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렇게 볼 때는 뭐 올라가야 되지 않나. 왜냐면 조종이 명확하게 보이고 2가 끝나면 LDL 파동에서는 3이 온다. 그쵸? 3은 올라간다. 그래서 딱 보니까 2만 원에서 지금 얼마예요, 오른쪽 가격이? 37만 5천 원. 그리고 오른쪽에 또 초록색 짝대가 그어진 거 보이죠? 지금 네.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조종이 여기서 한 번 더 조종이 더 오나 아니면 여기서 진짜 올라가나. 왜냐면 저는 코스피대에서 S&P 500대에서 아직은 엘리엇 파동으로 안 잡혔지만 지금 증권 시장은 너무 백신 뭐 지원금 중앙은행 때문에 엘리엇 파동이 지금 잘 안 잡히고 있어요. 근데 ultimately 뭐라고 그러죠? ultimately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결국에는 잡혀요. 왜냐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만든 흔적이니까. 그래서 한미약품 뭐 아직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 파동 끝나고 상승을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